자, 오늘 진양조 11절 전번에 한 거 그대로 해봐. 네. 시작. 살기 돌고 웃자 세탕 돌고 웃고 돌고 여기서 여기 마치 돌고 잘했어.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공부하자. 네. 응? 저희 아버지가 가야금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하셨어요. 병창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가야금을 사갖고 그 다음날 사갖고 집으로 들고 들어오셨어요. 가야금 소리에 얼마나 반하셨든지 우리 딸 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때는 팝송 같은데 막 빠져있고 가야금 하려니까 그때 무슨 할머니나 하는 가야금을 하냐고 그러고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60이 돼서 한복을 곱게 입고 가야금을 하면 얼마나 이쁘겠느냐고 가야금을 꼭 하라 그러는데 중학교 중에 국악반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국악반에서 취미로 하다가 그걸 계기로 시작해서 가야금을 시작하게 됐죠. 대학에 들어가서는 3학년 때 돼서야 산조를 하는데 김주파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고 인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 연을 맺게 된 거죠. 한음 한음 뜯으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될 때까지 하고 손만 보고 그대로 선생님 하려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이뻐하셨어요.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맛이 악보에는 없는 소리 마음을 다해서 연주를 해야 되고 그 혼이 줄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께 그 배운 게 나로서는 제일 큰 행운이죠. 예. 국악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갔는데 국립국악원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. 나 저기 가고 싶다, 저기 근무하고 싶다 막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생실습을 마치고 왔어요. 3개월 있다가 발령 났어요. 3개월 만에. 그런데 그때 그 3년 동안 그 공부를 한 게 저는 정악 공부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. 김호성 선생님께서 가야금을 쳤으면 김명환 선생님 장단에 장단은 한번 맞춰봐야지 그런 자존심도 없냐고. 근데 나는 이제 김동준 선생님하고 가야금을 마치고 하니까 그 김명환 선생님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. 김동준 선생님한테 저 김명환 선생님한테 가서 장구 한번 맞춰보면 안 돼요? 그랬더니 맞춰보라고 그렇게 흔쾌히 말씀하시더라고요. 6개월 동안 그 노량진으로 가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장단을 맞추고 그런데 이제 서울 세월 삼중주단은 이제 백대웅 선생님하고 김명환 선생님 댁에 김혜숙하고 저기 김일륜이가 다니고 있었거든요. 김명환 선생님 인연으로 우리 그 삼중주단이 모인 거예요. 가야금 석대로 하면 얼마나 더 36줄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 있던 이 가야금은 중음 가야금으로 놓고 고음 작은 가야금을 하나 만들고 저음 가야금 더 두껍게 아쟁만큼 12줄로 두껍게 해서 저음으로 이렇게 내게 하니까 너무 풍부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. 나한테는 새로운 곡을 만날 수 있고 그 음악을 만들면서 한 10년 정도 활동했는데 가야금 소리로 울리는 팔벨의 캐논이 제일 멋있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만한 음반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음반이 또 하나 남게 돼가지고 삼중주단의 생활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.
김축파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10년 동안 나 혼자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, 저기 미진한 것 같고,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김축파류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구를 계속 잡아주시면서 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남이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를 배우기 시작했죠. 그 17년 동안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때 느낀 게더 많아요. 김주파 선생님한테 어려서 배울 때는 모르고 따라하기만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물어볼 수가 있고 물어보는 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. 그 산조를 많이 치고 나니까요. 사실 김주파류가 더 좋아졌어요. 이거 샤를 꾸로르 월드뮤직상 받은 음반이에요. 네. 프랑스 저기 세계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치임새도 없고 안 틀리고 55분 벌벌 떨면서 조금 틀리지만 말자. 틀리지만 말자.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마음껏 치지를 못했다. 이런 후회가 또 들어. 음반마다 그래요. 내가 했던 산조를 조금 기회가 되면 더 연주를 하고 싶고요. 내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그 산조 음악을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. 네. 저는 가야금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가야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가야금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. 네.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.